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9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배가 고픈 어부가 열심히 그물질을 하면서 양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근데 좀처럼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다들 꼬리가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어부의 그물을 요리조리 다 피해 다녔어요. 그거는 물고기들의 본능입니다. 히브리어로 물고기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는 존재, 다산, 때를 지음이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열심히 꼬리를 움직이면서 스스로 때를 지어서 두려움을 해소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물고기들인 거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항상 거기서는 옳아요.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올바른 이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그물 같은 것이 보이면 열심히 꼬리를 저어서 그 그물을 피해버려요. 아래의 물, 바다의 물고기들은. 여러분 그물을 살짝 갖다 대면 하다못해 피라미라도 다 피해갑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항상 물고기들은 때를 짓는단 말입니다. 기실 그 그물에 걸려야 하늘로 낚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들은 그 그물을 전부 피해 다녀요. 뱀도 꼬리로 몸을 밀어 기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뱀을 유리나 얼음판 위에 놔두면 얘가 어쩔 줄을 몰라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뱀은 반드시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뱀을 땅의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모두 꼬리를 잘리고 하늘의 그물에 걸려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들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찌어찌한 연유에 의해서 꼬리의 힘을 잃은 물고기 몇 마리가 어부의 그물에 걸렸습니다. 배고픈 어부가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예요. 근데 생긴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쥐치, 아구, 복, 뭐 이런 못생긴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서 올라왔어요. 어부가 그 물고기들을 보고 야, 너희는 못생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내려가서 옥돔처럼 멋진 외모를 가꾸고 맛있고 쫄깃쫄깃한 고기가 되어서 오너라 라고 놔주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회를 치든 말려서 쥐포를 해먹든 하겠습니까? 물고기의 외모를 보고 이건 양식의 가치가 없네. 아, 밥맛 떨어진다 하면서 다시 바다에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부는 배가 덜 고픈 어부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정말 간절히 물고기가 걸리길 바라는 어부는 어떤 물고기가 걸리더라도 반갑게 취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그물에 걸릴 수 있는 물고기는 홀리고스,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19절에서 공부한 아포카라도키아, 간절한 열망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피조물들이 뭘 열망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열망하시는 거예요. 아포카라도키아. 걸리면 무조건 넌 내 거다. 내가 넌 취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그물을 쳐놓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세요.
바울이 그것을 피조물들의 열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땅이 에레츠라고 했어요. 이 에레츠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뭘 시작하시냐면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땅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땅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은 곧 성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호계 그러면 성전이라고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성경, 세상, 성전, 땅을 보이게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걸려라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잡기 시작하시는 곳을 땅이라 그러고 그곳을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단어는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 잡기 시작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땅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땅에는 여러분의 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땅이라는 그물을 쳐놓으시고 탄식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의 꼬리의 힘이 워낙 강해서 모두가 그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그러한 물고기들의 세상을 배웠죠? 태흠, 기품이라 그래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랬잖아요. 파님 태흠. 그러니까 태흠이라는 것의 나타남을 우리가 어둠, 호쉐크, 흑암이라고 하자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걸 태흠이라고 그래, 기품. 그리고 그 태흠을 다른 말로 호쉐크,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이란 말입니다. 기품의 나타남을 흑암이라고 하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 그물을 깊은 곳에 쳐라. 그 깊음, 태흠에다가 그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아래 것으로는 못 잡아요. 그래서 기품에다가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잡혔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물이 찢어졌다 그러죠. 원문으로 보면, 헬라 원문으로 보면 깨졌다 그래요. 그들이 담긴 그릇이 깨졌다. 그러면 우수수 빠져나가는 거예요. 걸린 듯 하지만 열심히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다 하는데 도덕윤리 다 지키면서 잘 사는데 잡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찢어진 그물 안에 들어가서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찢어진 그물. 그래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언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거는 이미 이분은 이제 다른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걸 모형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때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래놓고 그물을 어디로 던지라?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래요. 우리 산상수원에서 배웠습니다. 오른쪽은 단순히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right, wrong의 그 right side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왼쪽은 없어요. 그냥 right, 옳은, 바른 그쪽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보좌 우편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좌편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인데 무슨 좌우가 어디 있어요. 보좌는 어디 있고 영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오른쪽, 오른편 뺨을 때려라. 뭐 때리면 왼편 뺨을 뭐 돌려대라. 이거는 오른편에 그분이 뺨을 맞자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왼편이란 말은 아예 없어요. 다른 것으로 주어지죠. 오른편에 예수가 뺨을 맞고 죽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여기서 오른편 뺨 때리는데 왼편 뺨 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서 죽이지. 스님들은 하더라고요, 그거. 설마 그런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그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천만의 말씀. 오른손이 가는데 왼손이 같이 따라가지 이게 어떻게 몰라요.
오른쪽에 하는 일은 왼쪽에 그 존재들은 절대 모른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없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그물을 내리면 반드시 잡힌다는 뜻이에요. 그 오른쪽이라고 번역이 된 덱시오스나 야민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덱시오스고 히브리어는 야민이잖아요. 그 단어가 공이 영접하다, 받다, 바르다, 확고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몰아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서 153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그물은 안 찢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셀 수 있었다라는 건.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153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주석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파악한 어종의 종류가 153이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 주석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모든 그런 민족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기 시작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건 조금 가난한 해석이죠. 문자를 들여다보면은 더욱더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153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그 3, 셸레쉬라는 그 단어는요, 사라쉬에서 온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는 강화하다, 세습하다, 3배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3으로 하다. 하늘의 숫자죠, 그죠? 3으로 하다. 복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내려 점점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죠. 이걸 복음의 강화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로 화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그죠? 야곱은 뭐예요? 강도.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쓰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활동하던 그 성전을 강도, 도적의 구렬이라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어?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강도, 야곱이 환도뼈가 뭐예요?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이란 뜻이에요. 씨가, 제라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그 진리가 담긴 그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라는 강도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완성되어 이 완성을 보여주는 게 요셉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요셉의 하나님까지 안 간다고요. 왜? 그거 완성을 보여주는 게 요셉이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그의 전기가 이러하니라라고 해놓고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들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요셉은 다시 아들로 말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는 파괴되다, 죽다 이런 뜻이고, 에브라임이 열매를 맺다예요. 한 알의 열매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요셉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 열매, 그 씨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이 된 그 요셉은 당연히 진리가 되어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먹을 영적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식량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그냥 상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참으면 애굽의 총리도 시켜준대.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것을 관장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걸 가진 자가 되는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게 삼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습하다, 강화하다가 쉐르시란 말이에요. 삼. 그리고 오심, 하미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메쉬에서 온 거예요. 그 의미는 강하게 하다, 살찌다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걸 복수로 써놨어요. 하미쉼. 그러니까 그걸 헬라어로 옮기면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강화된 삶, 강한 삶, 풍성한 삶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메아, 백이란 말은 아람어 모젠에서 나온 건데요. 그 단어가 저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저울이라는 말, 그 모젠이라는 단어는 아잔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귀를 기울이다,
잘 들어보다야.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잘 들어서 이걸 저울질 해봐서 아, 맞아 라고 하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100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이 100배가 아니라 100이 된다라는 거예요. 100.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 씨를 낳는 거죠. 그 이삭도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게 100의 결실을 얻었다는 뜻이지 그 전해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농사법을 썼길래 100배가 나오냐고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저울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갈대아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그 잔치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럼 벽에다가 뭐라고 막 씁니다. 뭐라고 써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인데요. 그거 다. 다니엘서에는 아람어로 써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페라스 테칼 메네예요. 이 단어입니다. 메네 테칼 페라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테카를 뭐라 그러냐면 한번 거기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6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네 나라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고 테켈,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여기서 이 저울이라는 단어가 모젠이에요. 백과 같은 흐름에 있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잘 들어보다 귀를 기울이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 벨사살이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들어봤어요. 네가 진짜 진리를 갖고 있는지 복음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저울로 재봤더니 너는 못 미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죽는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백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 바로 위에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온 그 성전의 기명에다가 술을 부어서 먹고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은 다 금을 두들겨가지고 싸죠. 조각목에 불과한 이렇게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 것들에게 금, 기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금은. 그 기름으로 말씀으로 싸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명 안에는. 근데 거기다가 술을 부으면 술이라는 건 항상 누룩과 섞인 것의 의미라서 성령과 대조되어 사용되는 거죠. 진로나 처음처럼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말, 깨끗한 말과 대조되는 게 술이란 말이에요. 누룩과 섞인 거. 누룩 없이 술 못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섞인 것을 성전의 기명에 담아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엉뚱한 것을 담아서 섞인 것을 담아서 잔치를 벌이면 그게 죽음이다를 보여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백메아는 저울에 달다 귀 기울여 듣다 혹은 결실을 맺다 아들을 낳다 완성을 이루다 이런 말이고 50이라는 하미쉼은 풍성한 삶, 강한 삶을 뜻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기록되어 있던 시절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으니까 서순이, 기순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한 주석서 보고 아예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삶은 강화하다, 세습하다, 세배로 하다, 삶으로 하다 이런 말이니까 삶으로 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으로 땅에 묻혀 있었던 거고 요나도 삶으로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 땅을 사로 완성하기 위해. 산상수훈에서 배웠죠.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사로 완성이 되면 그걸 온전하다 그래 그랬잖아요. 그게 아가페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으로 있어야 된다니까. 4일이나 5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있어서 4를 그 삶으로 4를 완성해버리면 이게 3 더하기 4, 7 안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150,
3, 2 전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어 그를 저울에 달아보니 그가 진리로 풍성하고 강한 삶을 사는 그런 자로 강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백쉰셋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오른편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는 자들은 그들밖에 없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물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결국 그물에 걸리게 하는 원인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 진리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그물에 걸리게 하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은 성경에서 검이라 그러죠? 뭘 잘라요? 그들의 세상적 가능성이나 그들의 육적 능력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관계, 부동산, 재산 이런 걸 잘라내신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게 본문 26절의 이야기예요. 개혁성경이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은 호프뉴마가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호프뉴마 관사가 붙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꼬리의 유혹을 스스로 뿌리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호프뉴마, 그 진리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영 것을 보내어서 당신의 아들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본문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어떤 문맥으로 이어지는 건지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다려. 왜? 그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진의를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과 역할, 이유가 분명해지고 우리는 비로소 가치를 얻는 게 되는데 다들 그냥 아래의 것으로만 나를 보아 나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나가서 경치를 보고 있었더니 제자가 스승님 아름답죠? 그랬을 때 노자가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네가 아름답다고 하는 순간 이 자연은 아름답지 못한 거라고. 왜? 그건 아름다우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나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 네가 껍데기만 보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진짜 그 아름다움이 훼손됐다 이놈아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 피조물들이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세상의 이 육적 꼬리 우리 인간들의 가능성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이 꼬리를 잘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 스스로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를 이제 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돕냐고요. 그 꼬리가 잘려져 나가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그 나의 잘못된 신앙을 파쇄하고 부수는 그 도움을 주기 위해 말씀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히 이 이야기가 니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네 안에 성령이 니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대신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은 니들이 필요한 걸 그냥 다 공급해 주신단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반대의 이야기면 이야기였지. 그죠? 그것들을 끊어내러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아들들이 되어서 이 피조물을 비로소 그 진리대로 밝혀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놓고 너희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대신 다 빌어준단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반대의 이야기일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죠. 그들이 나타나야 온 세상의 진리로 해석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뭐라 그래요? 연약함이라 그래요. 그들이 연약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그래요. 그런데 어떤 연약함이라고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빌 바에서 빌다라는 게 프로시코마인데 그 단어가 기도라고 우리가 성경이 개혁성경이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그 프로시코마이가 뭔지 프로시코마이가 뭔지 어디 어디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는 건데 그 원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왜? 그분만이 진짜 존재였으니까. 존재도 아닌 것들이 뭘 원하냐고요. 그분이 원하는, 비조물들에게 원하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것이 흘러내려와 그 비조물들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게 돼야지 내가 원하는 비조물의 원함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는 큰일 납니다. 라고 내가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원함을 내 원함으로 가져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거를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줄 때 그렇게 그러한 흐름을 프로슈코마이라고 한다 그랬죠. 기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깨달아 진리로 이렇게 흘려주는 행위를 기도라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것이 맞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라고 하나님께 원하는 걸 기도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주기도문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정확히 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근데 마땅히 그 빌바를 우리가 모른다는 건 뭐예요?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흘려줄 수 없는 상태. 근데 그들은 빨리 그걸 깨달아 그 진리를 흘려주어야 그것에 의해 이 자연의 존재 목적, 이 아래 것들의 역할, 그리고 왜 이러한 사건들과 상황들은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누군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들의 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그 일을 돕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호프뉴마가 오더니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요. 어떤 연약함? 마땅히 무엇을 깨달아 뭘 흘려줘야 될지 모르는 그 프로슈코마이,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그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의 뒷부분을 원문으로 한번 보자고요. 호프뉴마, 휘페렌팅카노, 휘페르 에고, 스텐낭모스, 알랄레토스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걸 틀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 호프뉴마가 성령이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배웠잖아, 요한복음에서. 요것이 우리를 도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 어떤 연약함을 돕냐면, 우리의 연약함,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도와요. 그런데 어떻게 돕냐면 성령이 알랄레토스, 이게 말할 수 없는 스테낭모스, 탄식, 이렇게 번역이 됐죠. 이 알랄레토스가 뭐냐면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죠. 인간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거. 그 단어예요, 이게. 알랄레토스. 3층천이 뭡니까?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모세 보고 이 시향대로 지어라. 이거 하늘이야.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성전이. 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땅이에요. 야, 이 세상, 요거를 나는 하늘의 모형으로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그게 말을 못하니까 말하는 성전으로 예수가 오셔서 내가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어몽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도 못 알아듣고 죽여버리네. 그러면 세 번째, 그 하늘을 설명하는 어떤 분이 또 와야 되죠. 그걸 성령, 그리스도의 영, 호프뉴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호프뉴마.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돼요? 사람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스테낭모스, 호흡. 호흡이라는 건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해라는 단어 있죠. 이거 해. 이거 붙으면 해트고 떨어져야 해인데요. 요 해, 요게 호흡, 소리, 숨 이런 말인데 호흡, 숨,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자명종 시계를 그릇에다 넣어놓고 공기를 쭉 빨아버리면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호흡, 이거는 말, 소리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테낭모스는 말,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말할 수 있는 말로 주시는 거, 그 일이 호프뉴마,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일. 간구하시는 일이라는 이 단어도 중재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중재하셔서 말할 수 없는,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피조물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아래 것들을 진리로 이해하고 깨달아 설명해 주지요. 그래야. 그 문맥이 이해가 가세요? 지금 처음 와가지고 듣는 분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텐데. 그거를 여러분이 문맥을 따라 잘 이해를 하셔야 성경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뚝뚝 끊어서 거기에서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나 교훈들을 끄집어내요. 그걸 행하는 데 쓰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기도를 해도 성령이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대해 주니까 걱정 하지 말고 그냥 니들이 원하는 걸 그냥 네 맘대로 구해. 이런 말이 아니라 대부분 거기 쓴다고 이 구절들을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꼬리의 힘으로만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담긴 진리의 메시지를 그 진리대로 말하지 못하는 자로 사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보내어서 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니까.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그물에 걸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니까 당신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 새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 일컫는 그 새 마음. 내가 너희들 마음 바꿔줄게. 새 걸로 바꿔줄게. 깨끗이 닦아서 다시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갖지 못한 그이는 그들은 마음이 없다 그래요. 그 마음이란 단어 자체가 카르디아, 심장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란 뜻이에요. 마음이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마음을 가졌다라는 건 산자란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마음이 있다 이런 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뭐 감찰부 이런 걸 생각하셔갖고 이렇게 조사하시는 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감찰이라는 말은 에륜나오, 찾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 그가 진리를 알아 자연을 이렇게 이 아래 것들을 진리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가 마음을 가진 자가 되죠. 하나님은 에류나오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셔 이런 말이에요. 니들 마음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니까 생각으로도라도 죄짓지만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내 의지대로 움직이냐고요.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인 줄 아세요? 말도 아닌 말을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그따위로 얘기하냐고. 생각으로라도. 생각이 내 의지에 따라서 막 떠올리냐고. 그 찾다, 에류나오라는 단어는 말을 걸다, 대화하다, 부르다 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레마, 레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다는 거예요? 레마로 말을 걸어 얘가 마음을 갖고 있네? 아니네?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레마로 말을 걸어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들을 찾으세요. 그 말씀에 걸리고 부합하는 자가 아들이 된 거예요. 꼬리가 잘린 자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족이지만 여러분이 진리를 마음으로 가진다는 것을 어딨어? 이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지? 인식할 수 있어?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 감정이나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 속에서 변화된 어떤 삶 속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또다시 나타난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복음을 이제 알았다라는 건 나타난, 인식되는 내 감정이나 나에게서 나타나는 행위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도 3,000배, 10,000배 하고 내려오면 뿌듯해서 내려온다니까요. 행복! 몸은 힘들지만, 그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한 3-4개월 정도 다리의 뻐근함이 가실 때까지는 그걸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살아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에 한번 갔다 오면 3박 4일 정도 갔다 오면 한 2주 효과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러한 감정이나 그러한 내 삶 속에 변화된 행위나 이런 것에서 자꾸 내가 진리를 안 자야 모르는 자야. 아유, 그럼 나는 머리로만 아는 거네.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문학교에는 그냥 성경 지식만 배워갖고 전부 머리만큼 기형아들만 있어. 이런 소리,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가슴으로 내려온 건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 알아.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카리스를 나에게 부으시는 거고 그걸 아가페라 그러고 그걸 받아야, 그걸 생명으로 받아야 나는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라고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사람을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아니면 감정의 변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는 사람의 기질이나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자기들끼리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왜 저게 안 나타나지? 근데 그 정해놓은 게 고작 간디나 법정이나 성철이나 이런 수준이라니까? 그것까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분들은 천국 간 겁니까? 그렇게 살아서? 다 종교인들이 그런 건 더 잘한다니까요. 복음은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자아가 부인이 되고 부인된다는 것도 또 그래 내가 부인됐으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스쿤둥 그래 그래 뭐 네 맘대로 하세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려요. 일부러 막 약 올린 다음에 너 자기 부인 됐다며 근데도 아직도 파르르 떨어? 그래 파르르 떠는 이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이게 자기 부인이지 그걸 꼭 참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니까요. 뭘 가르쳐줘도 전부 거꾸로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걸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인가? 이 머리로 배운 게 지금 가슴으로 내려와 있나? 어디? 어느 가슴? 무슨 마음을 찾냐고 어디서? 그걸 알아? 그래요. 그 하나님 전부 나는 nothing 이거 가지면 그 사람이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걸 왜 자꾸 감정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 감정에서. 원래 우울질로 태어난 사람은 그거 알고도 우울해요. 원래 낙천적인 사람은 케찹 안으로 살면서도 그냥 굉장히 행복하게 살더라고. 그런 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요. 왜 진리로 시작하여 너희들이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왜 육체로 마치려느냐? 왜 감정이나 나타난 행위로 자꾸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이 전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재해석돼요.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나서 적어도 진리를 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프로데시스
그러한 목적에 의해, 그러한 뜻에 의해 부르심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을 아가파오. 아, 그분이 진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구나 라고 알아. 그 사랑을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알 수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그 아가파오 할 수 있는 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 선이 아가토스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콜이거든요. 이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는 뭐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쓰고 한글로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온 거겠죠? 그죠? 콜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아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전환해 준 하나님의 것, 이 아래 것이 우리 것,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우리에게 그 하늘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 라메드, 가르치기 위해서 카프, 우리의 것으로 전환해 준 모든 것을 콜이라고 읽고 이걸 모든 것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이 돼요. 이건 나중에 저 창세기 셋째 날로 가면 그걸 모은다라는 말로 쓰는데 모든 것이 합력돼요. 선이 된다. 선이 된다 그랬을 때 자, 아가토스라는 선과 헬라어에는 칼로스라는 선이 있어요. 근데 이 아가토스는 뭐냐면 진짜 선이 있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선. 그래서 하나님이 모형으로밖에 줄 수 없는 그거, 그 묵시 속의 그 하늘, 거기는 어떤지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묘사를 안 해놓고 있는 거예요. 추측도 하지 말라고. 그러나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땅이 있으니까 거기 하늘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을 텅 비워놓은 거예요. 어디 하늘이 있어? 파란 하늘, 뭉게구름 떠다니는 하늘? 그 하늘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 하늘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안 만들어놓은 거예요. 땅이 있으면 거기 분명히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것, 그 선, 이게 아가토스인데 그 내용이죠. 그죠? 선의 내용, 그 진짜 그거. 그거를 이 땅에 그거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아래 것으로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준 그런 것들이 칼로스 선이라 그래요. 그럼 이 선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뭐 성경, 예수, 뭐 세상, 나.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고 감지가 되는 거죠. 오감으로. 그러면 이거는 다 선하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이 선하지 왜 나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또 거기에 갇히면 그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선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선이야 칼로스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로스 아래의 것으로 그 위의 것을 그렇죠.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이건 영원한 게 아니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죠 라고 알아서 이것을 알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에 이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이 말하는 성전, 성경, 율법, 나, 세상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어디서는 세상과는 절대 사귀지도 말어. 니네 율법에 빠지면 죽어. 너 이 육신은 죽어야 돼. 이렇게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이 선을 알았으면 이건 나쁜 거야 안 나쁜 거예요. 이게 왜 나빠요? 이걸 통하여 나에게 이걸 알려줬는데, 그쵸? 그거예요. 이 파스,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이건 나에게 이 아가토스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알게 되면, 좌도 없고, 우도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좌도 없고, 우도 없다. 사람은, 항상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모든 걸 선악으로
분별하여 판단하게 돼 있어.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추한 거, 이쁜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그걸 좌우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죄의 악, 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고 성경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의는 뭡니까?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와 선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래의 것, 아래에 충만한 모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죄로 주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날 때 죄인으로 온다라는 건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빛이 왔는데 세상이 온통 어둡더라.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죄는 나쁜 죄가 아니라고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거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깊음, 아래의 것, 그 물을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흑암, 호쉐크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어둠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 어둠으로 이게 뭔지를 알았으면 그게 오르, 빛이잖아요, 그것이. 그죠? 그걸 빛이라고 한단 말. 그러면 빛과 어두움은 같은 거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래의 이 죄를 통하여, 죄인으로 난 여러분을 통하여, 야,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 가져갈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깨달아 알았어요. 그 아는 걸 우리가 의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 의라는 건 죄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니카이어스네 사다크 의라고 하는 거지 원래 이 의라는 것 그건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통하여 이 의를 안 이에게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지라는 걸 깨달으면 그에게 있어서 이 죄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없는 이에게 있어서 죄의 상대적 개념인 의는 뭐냐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죄와 상관없다 해서 용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 몇 가지를 용서해주고 없는 걸로 해주는 게 용서가 아니라 죄와 아예 무관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이라는 걸 통하여 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 이게 아닌 게 이거구나라고 알았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악이라는 것도 이 선으로 향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선도 없고 악도 없네요. 이 사람이 선악과 안 먹은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으로 어두움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카라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네? 부르시다. 너희들을 어둠으로 흑암으로 부르셔. 왜? 빛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좌도 없고 우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해서 똑바로 서버리면 그 사람을 쿰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쿰. 선교단 이름도 있고 여러 단체들 이름 쿰 많이 쓰는데 좌도 없고 우도 없고 그냥 무관하게 그냥 똑바로 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서다. 쿰이라 그러고 이거를 자 이스테미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똑바로 서다. 헬라어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나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아니스테미가 되면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좌우 선, 악, 죄, 의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렇지 이거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지 저거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지 라고 알게 되면 그를 아나이스테미 위로 똑바로 선자 아니스템이라고 하고 이 이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스타우로스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쿰 십자가로 기둥으로 똑바로 선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풀려나면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성전 마당에 앉아 계실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어떤 여자가 그 앞에 서요. 하필 거기가 성전 마당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항상 성전이나 회당에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표적을 행할 때 길거리에서도 행했다, 뭐 집에서 행했다 그러면 그 집이라는 게 전부 오이키아 성전이에요. 오이코스 오이키아 그 앞에 관사가 붙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으로 한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게 죄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라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이걸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너희들의 죄 없음을 향하여예요. 죄 없는 자가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없음 그걸 향하여 어떤 돌이 이미 던져졌는데 이래요. 거기 던지다 발로가 과거 명령형이에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모든 동사가 전부 부정과거 명령형이죠. 그건 뭐라 그랬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시제라 그랬잖아요. 이미 일어난 거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반드시 일어날 거. 그러니까 그 돌은 이미 던져졌는데 이 죄를 향한 돌은 이미 던져졌는데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돌은 뭐라 그랬어요? 그 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에다가 새겨주신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진리를 오시기 전에 예수가 그 돌로 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항상 그 메시아를 돌, 돌, 산돌, 뜨인돌, 무슨 돌, 모퉁이 돌, 주춧돌,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던져져서 깨져야 돼요. 그 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죄 때문에. 그리고는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늠이라는 그 죄는 그 던져진 돌에 의해 이미 용서된 거네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손에 돌을 들고 왔다. 율법이 되어서 이 여자의 죄를 지금 징벌하기 위해, 징치하기 위해 돌을 들고 왔는데 돌은 이미 던져졌는데 그 돌이 이 예수잖아요. 지금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예수. 내가 던져졌어. 그리고 던져질 거야. 십자가에. 그런데 내 앞에서 율법인 너희들이 죄를 가리켜 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걸 죄 아님, 죄 없음이라고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은 이미 던져졌는데 가늠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남편 그 남편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죽어야 할 남편, 율법으로 받아들여 같이 살아버리면 그게 가늠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늠을 설명하기 위해 정실이 아닌 다른 외간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를 시청각 교재로 쓰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이들은 그걸 보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돌, 이것이 바로 그 증거지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율법을 남편으로 갖고 있기에 내가 저 여자를, 저 죄를 이 돌로 찍으려고 하고 있지. 그 돌은 이미 던져졌는데. 라고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내려오는 돌판이 나라는 그 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금으로 덮어서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뚜껑으로 덮으니까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법궤잖아요. 시은좌잖아요. 내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거지. 그렇게 깨달아 알면 그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돌판. 그리스도의 영. 그게 말씀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쓰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서 율법의 짱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돌아봐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니? 당연히 없죠. 그 여자가 깨달았어요. 당연히 없죠. 왜? 이 여자도 그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여자예요. 율법에 의해 그래요 내가 죄인 맞아요 하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맨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안 돼. 이 여자 되는 거예요. 유죄의식. 거기에 빠진 자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깨달아 알고 주님에게 말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두 번째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모형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다. 그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의 죄 없음을 위해서 왔어. 근데 내가 왜 너를 정죄해? 근데 네가 스스로 죄 있다 하고 그 선악구조 율법 아래 갇혀서 스스로 죄 있다 하고 너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붙여 버리면 나도 널 구할 수가 없어. 바꿔 말할게요. 내가 한 일, 그걸 진리로 깨달아 안 자는 자기를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징치당할 자로 여기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제 나가서 다시는 어둠 속에 다니지 마. 그래요. 어둠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호쉐크가. 아래 것, 율법,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도덕, 윤리, 그것에 의해 죄, 의, 선, 악, 이런 거 판단하고 그러지 마. 그게 죄야. 그래요.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래 놓고 어둠에 다니지 마. 그게 죄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또 가늠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Nobody.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멍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잖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생명의 빛을 얻은 자니까. 어둠에 다니지 마. 호쉐크로 너희는 오르. 그 빛을 안 자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여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여기서. 성경의 독자는 성도밖에 없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둘째 날 창조 기사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해석한다는 건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 외화를 구약 성경에서 끌어다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로 마임 나오죠. 물로 물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 가운데 궁창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르.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마르가 나오면 요 앞에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 엘로힘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계시해 준 그만큼을 엘로힘이라고 그러지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엘로힘으로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리로 진리로 전할 수 있는 자로 그 능력을 주기 위해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라카 궁창을 타베크 가운데에 있게 하세요. 어디 가운데? 물 가운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위에 물, 위에 물은 없어요. 근데 아래의 물로 위에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아래 것을 뭐 바다, 물, 깊음 이런 걸로 쓰니까 이제 우리가 위에 물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가운데가 뭐냐면 이걸 타베크라 그래요. 여기를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걸 줘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요거 안에 이 아래 게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이걸 알면 산천초목이 다 성경이라니까요. 말씀이라니까요. 석가성불, 산천초목, 동시성불.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물론 다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준 거 있죠? 성막, 성전, 성경, 세상, 나, 예수, 뭐 하여튼 아래 거 눈에 보이는 거 인식되는 걸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가운데 타베크라 그래요. 요거를 알게 하기 위해 요거 아래 걸로 준 거. 그럼 요거를 예전에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성전에 있으니까 나를 만나러 그리로 와라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또 솔로몬한테 그러잖아요. 어찌 내가 사람이 만든 그 집에 들어가 있겠니? 그 말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 내가 나를 계시하고 설명할 거니까 희생제사를 통하여 물두멍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할 거니까 여기에 나 있다. 이리 와 그랬죠. 인간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촉점을 타베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가운데라 그래요. 물과 물의 가운데에 뭘 만들었다 그래요? 궁창을 만들었다 그래요. 자, 궁창이 뭐냐면 뭐예요? 궁창이 시궁창? 시궁창은 알아도 내가 궁창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냥 읽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죠? 이 라키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뭐를 금 같은 걸 막 망치로 두들겨 갖고 얇게 펴요. 그 다음에 뭔가를 덮어. 그리고 얇게 펴서 덮을 뿐만 아니라 뭘 기록할 의도로 얇게 펴. 그러면 그걸 궁창, 라키아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성전의 모든 기명은 전부 금으로 다 쌉니다. 얇게 펴서. 그걸 라키아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설명하는, 기록하는 역할로 이 땅에 주어진 거죠.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성전을 라키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성전, 성막을 주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에 그 라키아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위에 물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래 물과의 이 교집합인 요 라키아를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걸 통하여, 요거는 물론 이걸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요걸 통하여 요걸 알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걸 바달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요걸로 요거를 분별해 알아. 그러면 그걸 바달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요 라키아를 아브라함은 가운데를 쪼갰다 그러죠. 그때도 이 타베크예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궁창이 만들어진 그것을 사람의 그 에피투미아 두 마음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뭐예요 그게? 너랑 나랑은 이혼이야 그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카라트 건너가 버려요. 잘라버리죠. 그리고 요거를 요 분리 요 잘라냄을 캐리투트 이혼 증서라고 써요. 이혼이라 그래요. 네가 여기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러면 너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어. 왜? 너와 나는 이렇게 다른 존재거든. 근데 네가 지금 네 힘으로 나에게 나를 기뻐할 제물을 제사를 제물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건 네가 지금 감히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네 것으로. 그럼 너는 지금 신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처럼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건너가야 돼요. 그걸 에베르 그래요. 건너가다. 하나님이 건너가 버려요. 건너가 버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졸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건너가고 이렇게 잘라놓은 걸 하나님이 언약이라 그래요. 이 카라트가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언약이에요? 너랑 나랑은 구별된 존재야. 구별된 존재니까 너는 이 아래의 것, 이 세 번째 제물로 도대체 위의 것이 뭔지 알아먹어. 그거 자르지 말고 알아먹으면 그러면 네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와 다르다라는 걸 알면 그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계속 제가 반복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요게 자 바달 벤 마임 마임 아래의 물을 위의 물로 바달 분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운데에다가 궁창 타베크 가운데에다가 물 가운데에다가 물들 가운데에다가 궁창 라키아라는 것을 있게 하셨다. 뭐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는 그걸 위의 물과 아래 물이라고 하셨어가 7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카라 엘로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라카 샴마이 하나님이 그 하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기에 물이 있다. 쉼마임이니까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요 라카라는 그 성전 거기에다가 이 하늘을 카라 불러들이셨어. 부르셨어. 그리고는 에레브 그것이 저녁. 저녁은 뭐예요? 덮어. 깜깜해. 몰라. 이런 말이었어요. 엘레브가. 그죠? 그게 저녁이 되며. 왜? 아랫물은 우리가 봐서 모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호프뉴마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면 아침. 깨어지다, 밝히보다, 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신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보케르. 이렇게 하나님이 저녁으로 부르셔서 아침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날에서는 에하드, 통일이야. 그것이 하나라는 거야. 연합이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게 짝이야. 쉐님이라고. 다시 한번. 창세기가 기록될 때는 1, 2 이런 숫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짝. 그것이 짝이야. 아,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알면 그게 짝이라는 거구나, 둘이. 그러면 짝이면 그게 하나네요. 그러면 좌도 없고 우도 없네. 선도 없고 악도 없네. 어두움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 사람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위의 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아래의 땅에 나타난 것으로 주신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한다고요? 파스, 모든 것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럼 그 모든 것이 다 선이라는 얘기인데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단어가 쓰인 곳이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가 콜이에요. 그럼 천지와 만물은 콜, 다 뭐다? 선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걸 내용으로 갖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아름다운 거고 뭐가 추한 겁니까?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물론 거기서 한순간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올바로 알고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아래의 모든 것, 바다, 어둠, 깊음, 저녁 등의 것을 위의 것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아래에 묶이지 않고 좌도 없고 우도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호프뉴마, 성령의 일이야. 그게 너희를 돕는, 너희의 연약함을 돕는 성령의 일이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위의 예루살렘, 아래의 예루살렘. 위의 예루살렘은 사라와 이삭이라 그러고 아래의 예루살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 그래요. 그래놓고 두 언약이라 그래요. 두 언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없이 신약 있을 수 없고 신약 없이 구약 있을 수 없죠.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이삭을 깨달아야 그게 은혜구나라고 아는 거지. 이스마엘, 사라, 이스마엘과 하갈 없이 사라와 이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이삭을 알면 돼요. 하갈로 사라를 알면 된다니까요. 첫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담은 모형이구나. 삭제. 그럼 내가 왜 첫 아담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냐고. 그걸 용서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한 현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로 이지려 함이로다. 땅이라는 건 물을 설명하기 위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는 거지 땅으로 그 물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야.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모르면 아래 물은 좋은 거, 나쁜 거, 위에 물은 좋은 거 이렇게 갈라버리게 되면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죄를 이기려고 하다가 그 죄에 죽어요. 그렇다니까요. 왜 괴로워해요?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판단 때문에 사람은 죽기까지 해요. 내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나의 이 오명을 죽음으로라도 벗으리라. 사람은 그 죄를 벗기 위해 죄로 죽어요. 그 아랫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로 윗물,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걸 노아의 홍수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래의 물은 위의 물,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봤어. 그러면 그 비를 막고 내가 기스하는 육신을 죽여버리면 돼요. 아니, 그 비가 나를 죽일 거라고. 그러면 나는 그 비를 맞아 그 물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로 살아남은 물 위에 동동 뜨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 보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600세 여섯째 날에 100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둘, 이 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쉐니. 그리고 그달 17일 7을 10으로 완성하는 그러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굳이 날짜까지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날에 큰 기품, 이게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의 그 기품이에요. 이게 터져버렸네? 이게 터져버리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대요. 그리고는 40주야가 이 세상이니까, 40일 광야. 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그러면 그 비를 맞아 내 육이 죽으면 열린 하늘로 하나님과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겠다고 거기서 버팅기다 보면 그물이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이 샘이 터지다라는 단어가 홍해가 갈라질 때, 요단이 갈라질 때 쓰였던 그 갈라지다, 마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 양쪽으로 물이 갈라지죠. 그리고 요단이 양쪽으로 갈라진 거나 위에물과 아랫물이 이 타베크, 라카를 중심으로 갈라진 거나 하늘에 그 기품이 물이 터져버려서 이렇게 모든 기식하는 걸 다 죽여버리고 어떤 택한 자 8명만 살린 거나 다 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다, 물이 터졌다, 똑같은 단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 터트리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 군대로 그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로 살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로 빠져 죽어. 가나안에서 보면 어떤 놈들이 살아 올라와. 거기서 빠져 죽은 건 애굽의 애굽적 육신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니까요. 나! 그러니까 그 물로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는다니까 자꾸 또 뭐 어떻게 죽어야 돼?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된다고. 잠언 3장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하나님 땅, 이 아래의 땅은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거래요. 그리고 그 하늘을 그 땅에 담아 명철로 세우신 거라는 거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가 그 해양, 물을 터트려 버린다. 이게 마카예요. 갈라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진 건 갈라지게 한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살리려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더라. 그걸로 죽으면 진리의 말씀이죠. 이슬하고 비는 항상 진리, 말씀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홍해를 이스라엘이 물이 없는 마른 땅으로 걷는 거예요. 마른 땅, 물이 없음, 율법을 통하여 거기에서 죽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쉐니, 짝인 거예요.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궁창으로 부르셨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 하늘을 라키아, 궁창으로 카라 부르셔서 그 궁창을 통해 하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 되면 저녁으로 불러 아침으로 만들어버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쉐니. 그 쉐니가 사나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게 돌아오다, 다시 하다, 이중으로 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직접 하늘의 것을 못 쏴버리거든요. 여기다 돌아오게 하세요. 아래 것을 깨달아 위의 것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거기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지.
그러면 그걸로 나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봤더니 나는 쾌락만을 쫓아 살고 있네. 내 육신의 쾌락.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이 세상이 돼지우리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어울려 사는 이들이 전부 돼지야. 그리고 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 쥐염 열매를 다투고 있어요. 아, 이게 뭐야? 이거는 절대 안식이 아니지, 이건 행복이 아니지, 이건 만족이 아니지 라고 깨달았으면 그가 그것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15장에 가면 그가 줄여서 죽게 된지라 그래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그가 줄여서 아폴룸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해요. 원문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렇게 깨달아 아는 걸 죽었다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로? 이 땅에는 내 이 영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알아? 40일 광야인 이 세상에서 내가 본의 아니게 금식하게 되는 자로 살면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걸 줄인 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거예요. 그렇게 줄인 자, 나는 여기에서 그 어떤 곳으로도 배를 불릴 수가 없어 라고 알았어요. 그렇게 줄이면 이 사람을 죽었다라 그래요. 근데 그걸 복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죽어야 살거든.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인 곳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가 아폴룸이에요.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나는 잃었어, 죽었어, 아폴룸이. 난 목숨을 잃었어, 이런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살아야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다시 일어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시 일어나가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아네스템이에요. 위로 일어나다, 똑바로 서다, 쿰, 이런 말. 그렇게 죽었더니 좌도 없고 우도 없어. 이 세상에 그 돼지우리 것 같은 그 아래 것들을 통해 그 아버지의 나라, 거기에만 양식이 있어. 거기에는 폭군들도 먹을 양식이 있어. 이거를 알아버렸더니 그걸 이 세상에서 죽었다 그러고 그를 다시 위로, 아네스테미, 부활한 자라고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시 살아나, 다시 일어나. 어디로 가요? 아버지한테 가야지, 이제. 어떻게, 면목 없이. 내가 무슨 아들입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왜? 거기 양식이 있는 거 이제 나는 아니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 그를 아들로 받아들인다예요. 그래서 가락지를 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는 아들은 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살찐 송아지. 세상의 것으로 살찌우려고 했던 이 육적 아들, 그 소의 아들은, 살찐 송아지는 죽고 거기에서 잔치가 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와 진짜 살아난 아들이 관계를 맺어 연합되는 거예요. 그걸 돌아오다, 쉐니라 그래요. 그렇게 나가서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알아 돌아오면 그걸 접다라고도 하고 데칼코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래 거나 위에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쉐니, 그게 짝이야. 그게 짝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제발 나갔다가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아들처럼 나가지도 않고, 그냥 나는 뭐든지 다 잘했는데요. 착하게 잘 살았는데요. 근데 왜 아버지는 날 위해 송아지 안 잡아주세요? 그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잡아주냐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니들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할 거야. 그거는 니들이 도덕적, 윤리적 그런 책임과 도덕과 의무는 반드시 너희들이 의지를 발동하여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그 영감탱이는 천국에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감은 그냥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져주지만 거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고 또 오늘 나가지 마세요. 한잔하자. 나가봐야지. 그러시 좀 말란 말이야. 다 제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수 씨들이 말이야.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파스, 콜, 선, 아가토스의 재료예요. 아니, 그거의 모형이에요. 나타남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 선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을 선과 악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는 것에만 머물러 버리면 그게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법 그렇게 좋아하면 그 법으로 심판해 줄게.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도 없어지고 선도 없어지고 좌도 없어지고 우도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그 좌와 우도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든 것이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그게 없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내 밖에서 그게 나에게 인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모여갖고, 특히 여자들 말이야, 그냥. 밥 먹으면서도 남 욕해, 빨래하면서도 남 욕해, 그러면 전화비는 누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폭로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거 있다? 근데 저거 보이네? 저걸 마구 욕을 해서 내 안엔 그거 없다라는 걸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좌와 우가 없으면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벌을 주어서 나의 이 만족을 챙기리라. 그렇게 유치하게 안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유죄의식이라고 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여자가, 바리새인들하고 그 여자가, 간음죄로 잡혀온 그 여자가, 너 죄 있어? 율법에 얘기해요. 그죠? 율법에 의해서 죄로 정죄된 거니까, 너 죄 있어? 유죄의식이에요. 근데, 나는 너 같은 죄 안 졌어? 그걸 무죄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정확히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 하나님의 돌이 이미 던져졌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것으로 그 위에 것을 깨달아 알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죄가 뭐야? 죄가 뭐야? 의가 뭐야? 이거를 죄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정죄하는 사람 있어? 아니요. 나도 너 정죄 안 해. 그럼 넌 여기 왜 있니? 죄가 뭐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돌이 던져졌는데 죄가 뭐야? 성도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좌도 없고 우도 없는 자리에 굳게 서서 나타난 현상들을 선으로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어둠에 다니지 마. 내가 이미 던져졌어. 돌로 너에게 던져졌어. 그리고 널 품고 죽었단다. 그걸 알면 네가 빛이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을 비추어라. 어둠이라고 해놓고 또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알면 빛이야. 네 안에 그 생명 없으면 너는 어둠이지. 그러나 그거 있으면 네가 알았으면 그게 빛이야. 모든 것은 합력되어
선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타난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너무 나타난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가난, 장애, 외모, 학력, 불편하죠. 그러나 그건 못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지 그게 못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로 위의 것을 알았으면 오케이. 왜 자꾸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내가 지금 더 나은 상황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미래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과거에 매여서 아파해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해. 여러분은 지금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와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지금. 지금은 살만하죠. 요즘 말고 지금. 살만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지금을 과거와도 상관없고 이미 돌이 던져진 과거와도 상관없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미래, 그것도 이미 내 현재로 지금으로 끌어안아 지금 이 순간, 어?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그냥 지금 살다 보면 그러다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과거로 살고 과거에 묶이고 왜 미래로 불안해하냐고요. 지금 사시라니까.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도 말고요. 유명이 뭐예요? 응? 아 진짜 도월 김용옥의 흉내 대가는 저기 계신데 내가 갑자기 도월 김용옥이 된 것 같은. 여러분 한자가 영국 학자들이 한자를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한자는 전부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갖고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완벽해요. 창세기 1장에서 10장의 이야기를 갖고 한자를 풀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원래 이 한자가 동의족고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올챙이 문자 썼을 때니까요. 동의족은 우리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나주, 전남 나주 지방에 그 외국이라는 데 있었죠. 그게 신라와 백제에 의해서 강 건너로, 바다 건너 쫓겨난 게 외놈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저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한자가 하늘을 상징해요. 첫 글자가요. 그래 놓고는, 자, 땅에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존재는 이렇게 위로 서야 돼요. 두 이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세 번째 글자가 이거예요. 재단, 재물. 그러면은, 비로소 하늘, 사람, 땅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요것이 하나가 되면, 이걸 왕이라 그래.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럼 한번 보자 말이에요. 제단의 재물에 하늘을 말하는 자, 밭. 이 밭전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밭전자가. 이게 뭐냐면 샘이란 뜻이에요. 우물. 동산 중앙에서 우물이 샘이 터져 사방으로 흘러가는 걸 밭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밭가로? 밭가로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뭔지 제대로 알면 너 사는 거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밭 성전에서 하늘을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단의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네요. 그럼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유라는 게 뭐예요? 있다, 있음, 이런 거. 나타난 거, 아래 거.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한 거니까. 나타난 거. 이게 있음이죠. 이걸로 우리는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있음으로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있음의 반대말은 아니불자입니다, 여러분. 없음, 없을 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진짜 있는 건데 우리가 담을 수 없어 모르는 것을 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소유는 이거를 가진 자들을 노자가 자기도 뭔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써놓은 게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가진 자, 그 하늘의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무소유한 자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가진 거, 이거 다 버리는 게 무소유야 라고 한 건 죽을 때까지 그 소유에서 못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게 그거지 뭐라고 알게 되면 그까지 그 뭐, 장삼, 뭐 가사장삼 여러분 그거 100만원도 넘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목사들 가운이 비싸듯이. 그럼 그것도 없어야지. 그 무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끝까지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면은 뭘 입으면 어때? 누가 뭐 루이비통을 갖고 다니면 어떻고? 그거 뭐? 왜 거기에 묶여갖고 그걸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걸 안 갖는 게 선이야, 도덕이야, 청빈이야 이따구리 얘기하고 앉았냐고요? 그게 뭔데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이유로 요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이 하늘을 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을 하나님이 빛을 별, 빛어 아래 것으로 줘요. 그러면 그걸 달이라 그래요. 해를 하나님이 그걸 해라고 상징하시고 그걸 모형한 거 반사체, 이건 발광체니까 이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밤의 세계에서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실체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 해를 갈아버리면 그걸 일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해가 빛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라니까?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모르고 이것으로 이걸 그냥 갈아버려서 율법으로 알아버리면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아래 것, 이것들로,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색 즉시 공영. 색은 나타난 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공즉 시색.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는 또 설명 못 해.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그런 경전들이 진리의 그런 면모들을 담고 있어야 맞아요. 왜? 출발점은 하나여야 되니까. 비슷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해답을 신약으로 갖고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걸 갖고 아래 것으로 전역을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 것으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걸 알면. 근데 사람들은 이 유명함을 추구한다니까요. 우리는 이 없음 이걸로 그 진리로 그 전역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에레브를. 그러면 그걸 아침이라고 그래요. 보케르.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유명한 게 1부 때 그 뭐예요? 위대한 탄생? 거기서 지금 뭐 두각을 나타내는 한동근이가 이제 왔었는데 동근이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욕심이 생겨요. 오래 저한테 배웠으니까. 그리고 뭐 이메일은 뭐 한 10페이지씩 써서 깊은 아이예요, 걔가. 자꾸 욕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라도 생겨. 그러니까 꼭 1등 해. 그리고 헌금 많이 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자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있음의 세계에 묶여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한 추구를 하게 되죠. 그걸 갖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다고. 근데 알고 가자는 거야. 알고. 이렇게 되면 멸망이라는 거. 그게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상담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불편해요. 이것이.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서 사인해달라고 이러는 게 불편해. 불편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거를 알면 이거와 이거와도 상관없는 자가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선악으로 나눠갖고 그냥 나는 이 세상을 위하여 뭐 인간들의 뭐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하여 이 한 번 바치리라. 얼마 전에 그 아웅산 수치 여사 버마의 그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20년간 가태 연금돼 있다가 노벨 평화상 받으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불교가 자기를 이렇게 견디게 해줬대요. 나에게 이렇게 힘 있는 자로 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불교도 사람을 그렇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잊고 사는 그자가 악이다. 근데 민주주의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뜻을 모아 그것으로 나라를 세워버리면 그게 곧 사탄의 나라예요. 민중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주인이 돼야지.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살게 한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살게 한 게 불교래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아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가 이게 불자가 그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달러랑 비슷하니까 불 그래서 일불 이불 그러는데 이게 아니 불자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가 불교인데 어떻게 이 불교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는 된다라는 의지를 갖게 만드냐고요. 그것이 진리로 해석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냥 법으로 묶여버리면 불교나 힌두교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그 진리로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면 뭐 속세면 어떻고 뭐 노래방에 좀 가면 어떻고 왜 몰래 가요? 첩보 작전하는 것처럼 한번 어떠냐고. 예? 주일 예배 끝나고 아내와 함께 정종 한 잔 따뜻하게 뭐 어떠냐고요? 또 그냥 출소한 분 계신데 그분은 안 돼요. 참으세요. 아니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거룩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고작 그런 것이? 아니 그런 거 안 한다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짓고 거기에서 자기를 회초리로 때리면서 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가슴이 미어 터진다니까? 아니 죄는 그 마음은 여기 있는데 산에 올라간다고 이 마음이 어디 딴 데로 도망가냐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도 부구특이 안 되니까 그냥 산에 있는 애들은 아래로 내려오고 절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서 해보던 사람들은 또 산으로 가보고 기도원 짓고 이러면서 그냥 또 바꿔. 얼마 있다 또 바꿀 거야 이제.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절이 세 개가 바로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갖고 근데 한 군데는 교회하고 절하고 같은 층에 있어요. 아니 나는 그 사람들 보고 둘이 합치라고 얘기하고 싶어. 어차피 같은 얘기하고 같은 거 기도하고 머리 깎고 안 깎고 그거밖에 없는데 뭘 따로따로 집세를 내고 있냐고요. 기독교가 적어도 그거와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꼭 붙들고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제가 합니다. 그리고 가면 돼요. 시간 방지게 뭐 난 머리로는 아는데 왜 내 행위로는 안 나와? 그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내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듯 풍성해지고 감사로 넘쳐나지 않아? 늘 그러면 그거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진리로 행복하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늘 것을 알면 모든 것이 다 선이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인데 우리의 선악을 가르는 이 두 마음이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악한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만드신, 아니 그 안에 담긴 하나님도 악한 분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호푸뉴와 푸뉴마, 그 진리의 성령을 검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루속히 우리에게 남은 꼬리를 마저 잘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